차례입니다. LGD 게이밍이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싱글 안녕하십니까? 아쿠아 TV 3쿠아입니다. DAC, 오늘 네 팀이 떨어지게 되는 패자조 1라운드. 이미 첫 번째 경기 레이브 vs 헬레이저스에서 러시아 CIS 쪽에서 헬레이저스가 첫 번째로 본선에서 탈락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아직 부족하죠. 앞으로 세 팀을 더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치는 LGD 게이밍 vs 인빅투스 게이밍. 한때 중국 그리고 세계의 정상에서 서로 누가 1위냐 2위냐 라면서 다투던 두 팀이 이제는 누가 탈락이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옛날의 영광이 변한 몰락이고, 그리고 IG 정말 오랫동안 자신의 적을 두었던 팀을 상대로 페이스 선수 LGD 게이밍의 로고를 달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친 IG, 자신이 나온거죠. 페이스 선수가 이제 자신의 친정팀을 없애버릴 수 있을지 아니면 페라리 선수 그리고 추한 선수가 떠나간 페이스 선수 상대로 사뿐히 지려밟고 떠날 수 있을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도쿄전사 첸의 벤 LGD 게임의 그리고 파도산꾼과 박쥐기수의 벤인데 메두사 선픽을 당당하게 박아버립니다. LGD 게이밍 이게 항상 이 사일라 선수의 메두사의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IG 복수혼영은 무난하지만 메두사를 조금 더 가둬놓고 팰 수 있는 얼그럼 전사를 가져옵니다. 얼그럼 전사가 오프레인에서 지속적으로 파밍하기에는 그 궁극의 쿨다운이 되게 길어지고 마나 소비는 그렇게 막 압박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궁극 쿨다운 소모가 매우 길어진 궁극 쿨다운이 길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얼그럼 전사의 궁극 안에서 딜링을 넣을 수 있는 불꽃령이 나오고요. 애초에 불꽃령이 그 불타는 주먹과 화염사슬의 콤보를 사용해서 얼그럼 전사가 그 시간의 구슬 안에서 아군을 때리려고 할 때 그 묶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카운터로 작용을 하고 반응이 빠르다면은 얼그럼 전사가 와서 시간의 구슬을 쓰기 위해서 체조를 하는 순간 그것을 바로 차단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LGD 게이밍 자신들의 코어 둘을 먼저 노출을 시켰고요. 하지만 중국팀 불꽃령 운영에 있어서는 정말 극한까지 오른 팀들인데요. 그 카운터 또한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 IG 게이밍과 LGD 게이밍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두사 픽이 매우 절묘한 상황에서 원소술사와 저격수를 차례대로 밴을 해줍니다. LGD 게이밍 이거는 페라이 선수의 영웅들을 최대한 제거해주면서 원거리로 이제 불꽃령과 메드사 얼굴 전사의 홍보 호흡이 잘 맞는 저격수까지 제거를 해주는 거죠. 태엽장이와 측권호사 제거를 하면서 자신들의 템포를 뺏어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줍니다. 이것도 야오 선수의 그런 경력 있는 플레이, 그런 연륜이 묻어나는 플레이가 약간 태엽장이나 축구도사로 나오지 말라는 거죠. 자, LGD 게이밍 일단은 조금 더 개인적인 스킬을 따지자면은 조금 더 이제 인빅투스 게이밍이 높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LGD 게이밍 조금 더 오더를 맡았던 선수들이 많죠. MMI 선수 같은 경우는 매우 뚜렷하게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서포트, 중국의 서포트 플레이어 중 하나고, 이제 저 야오 선수, 페이스 선수 둘 다 중국의 한때 수장이었습니다. 팀의 수장들이 한 곳에 모여서 뭐 그 수장이 4명이 오면 빛각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고요. LGD 게이밍 그렇다고 해도 최근 들어서 이번 DAC에서도 원하는 만큼 실력이 나오진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뒤집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IG에게 패배해가지고 슬슬 사라질지 그것은 본인들한테 달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3픽에서 매우 고민하고 있는 루오 선수. IG 상당히 서로 간의 그런 충돌이 많은 팀이지만 그 점을 LGD한테 파악당해서 패배하는 것은 더 안 좋은 거거든요. 팀원들끼리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그 싸움으로 인해서 탈락하면 안 됩니다. 하늘문은 앞서 뽑아주면서 얼그럼 전사와의 콤보도 콤보지만 이제 복수혼영과 함께
공격적으로 로밍을 갈 수도 있고 레인전에서 야호 선수가 어떤 영웅을 들고 오든지 정말 강력하게 괴롭혀줄 수 있는 영웅이 바로 하늘분호 마법사거든요. 자 LGD게임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슬슬 서포트 저주사 뽑아줍니다. 이러면은 오프레인을 갈 때 그 오프레이너를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가시멧돼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시멧돼지와 불꽃영이 초반에 흔들어준다면은 충분히 메드사가 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데 IG는 그림자밭까지 가져오면서 서로간의 화력전 조금씩 박차를 가합니다. 자 LG게임이 이렇다면 여기서 서포터를 더 뽑을지 아니면 오프레이너 가시멧돼지 여기서 안 뽑으면 밴될 가능성 큽니다. 가시멧돼지의 파도사냥꾼 같은 파도사냥꾼은 벤이 됐고요. 그러면 정말 남은 게 가시멧돼지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가시멧돼지를 뽑는다고 하면은 저주사와 함께 아래쪽에서 하늘분호 마법사와 복수원령 플러스 원의 그런 화력을 견뎌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LGD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불꽃령을 끼고 3레인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상대방의 레인이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미드 그림자막이 오프레인 얼굴염자사 2호 뽑아주는 LGD 게이밍. 이거는 2호 불꽃령 세이프죠. 자 아니면 2호 메드사가 세이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불꽃령이 미드에서 갈지 이거는 그림자막의 상대로는 불꽃령 미드도 나쁘지 않지만 메드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파밍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가시멧돼지 바로 벤이 됐는데 LGD 게이밍 저걸 알고 2호를 일단은 뽑은 거죠. 가시멧돼지가 밴될 거를 알고 그렇다면 남은 영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얼그룹전세 궁극을 두고 양 팀들이 밴픽을 매우 신중하게 해주고 있는 가운데 LGD의 마지막 밴카드 예비 시간 8초 남았거든요. 여기서 다 쓸 수 없습니다. 밴을 해야 돼요. 5초 남았습니다. 자 지금 밴할 그 캐리를 하나 밴을 해줘야 되는데 트롤 전쟁군주 가면무사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네, 드로렌즈 가져오면서 그림자막의 데미지 하늘분호 마법사 데미지 복수능 데미지 그리고 오라까지 서로 맞춰줍니다. 방어력 감소 오라 공거리 공격력 증가 오라 그리고 모든 공격 증가 오라가 갖춰지면서 오인도터가 매우 무시무시하신 인빅투스 게이밍 얼그룹전사 궁극 쓰면은 그 안쪽으로도 충분히 공격이 가능한 긴 원거리 사거리 가진 드로렌저 LGD 게이밍. 그렇다면은 오프레인에서 어떤 영웅을 가야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가. 어둠 현자가 나옵니다. 어둠 현자 드로렌저 상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하늘분호 마법사의 견제도 너무 심하게 받고 자 어둠 현자는 상당히 의아한 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인줄라이 선수 야오 선수의 불꽃령 미드겠고요. 사일라 선수의 메드사 메드사가 이거는 조금 세이프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림자마귀와 미드 불꽃령 LGD 게임이 있잖아요. 레인전에 정말로 잘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좀 능동적으로 가져가기 좀 힘든 게 불꽃령의 레벨도 올라야 되고 근접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얼그룹전사 위로 가면은 얼그룹전사한테 파밍을 열어두는 거고 미드로 가면은 그림자마귀에게 파밍을 오히려 위협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둠현자가 그냥 이온막을 정말 잘 써주긴 하지만 드로렌즈 원거리고 서포트들도 지금 견제 매우 출중합니다. 저주사 2호가 얼마나 빨리 크느냐 그리고 메드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크느냐가 중요한데 가시멧돼지 픽이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하는 이번 단판제에서 패하는 팀은 그대로 탈락하게 되고요. MMI 선수 석상으로 들고 있는 자신의 2호 인줄라이 선수와 함께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메드사가 미드를 가는 빌드 야호 선수가 세이프에서 빠르게 크고 야호 선수가 세이프에서 큰 다음에 상대방의 레인들을 좀 압박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겠고요. 자 준 선수의 얼그럼전사 그리고 추한 선수와 치즈버그 선수의 각각 서포트 복수원령과 하늘분호 마법사 페랄 선수의 미드 그림자마이가 되겠습니다. 자 루어 선수의 세이프 레인 드로렌저고요. 자 이거 서로간에 매우 조심스럽게 탐색전 해주면서 관찰받을 때 좀 깊숙이 박아줬습니다만 문제는 여기가 크립이 아마 막히는 위치일 겁니다. 막히기 때문에 30초 후 전투가 근데 이거 살짝 바깥에 있는 것도 같고 이거 돌이 기준이 이쪽 기준이 이쪽에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와드를 적 정글에 하나 박아줬고요. 지금 오고 있는 아이템은 목담과 공유 하나고요. 자, 서로 와드를 박아줬습니다. 이거 지금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언덕 아래에서 박았기 때문에 여기 와드가 있는 건 모르고요. 자, 이거 위쪽에 룬은 트라이앤을 선택하는 LGD.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얼그럼 전사 파밍을 못하게 밀어내줘야 됩니다. 저주사 2호가 계속해서 풀링하면서 저주사가 상대방을 압박해줘야 되고, 2호는 바로 물병이 나오고 그림자 마귀가 아래 미드인 그림자 마귀가 룬을 먹으면서 시작을 좋게 가져갑니다만, 사일라 선수가 길막 매우 요긴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림자 마귀 이런 그런 휩쓰기 그 아니라 스텝 빌드예요. 스텝 빌드이기 때문에 이거 막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상황. 치즈버거 선수는 아주 대놓고 처음부터 견제를 할 거라는 걸 주고 있으면 아예 이온 막 두 개 걸어놓고 첫 번째 웨이브 깊숙하게 찔러 넣겠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막타를 이온 막 두 개로 먹습니다. 그리고 얻으면 일단 경험치 하나 먹었지만 그 이후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페이스 선수와 LGD의 이 MMI 선수는 적을 밀어주고 있고, 이제 슬슬 스택하고 풀링 해야 돼요, 2호는. 그동안 이제 저주사가 적을 끝까지 밀어줘야 되고, 야호 선수가 이쪽 크립트 디나이 우선적으로 쳐주면서 매우 현명하게 레인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스 선수는 잘 숨어있고요. 자, 레인 관리 매우 깔끔하게 해주면서 얼그럼 전사 경험치 20밖에 먹지 못했고, 얼그럼 전사 그나마 41. 지금 마나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아예 이렇게 강력하게 들이밀면서 골드라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에서는 메드사와 그림자막에서 똑같이 경험치 막타 먹어주고 있고요. 자, 스택해놓은 크립트를 먹으면서 MMI 선수 일단 크립트 지워버립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의 경험치도 중요하지만 그 서로 굶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크립들이 하나하나 녹아버리는 가운데 일단은 준 선수가 옆에서 풀링을 뺏어 먹으러 옵니다만 저주사 힐링 받으면서 싸우고 있고요. 복소녀이 미드에서 아예 그냥 정글을 먹으면서, 추한 선수가 정글을 먹으면서 미드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2레벨이 돼야지 이거 뭐 지키든지 말든지 합니다. 자, 레인을 이제 이온막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아예 강력하게 밀어놓고 스택을 통해서 뭔가 꾀하는 인줄라이 선수. 일단 아직까지 1레벨이고요. 자, 이걸 스택해놓고 뒤로 빠지죠. 일단 레인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러 가야 되긴 합니다. 준 선수 2레벨 룬을 먼저 선점하는 성공하고 재생화가 나오는데 뭐 바로 끊기죠. 어쨌든 많이 데미지가 누적돼 있던 것도 아니고, 사일라 선수 일단은 막타 조금씩 부족하긴 합니다만 잘 따라가지고 있는 상황. 이 데미지 차이를 어쨌든 극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인줄라이 선수 스택해놓은 이 크립들을 먹으면서 일단 2레벨을 찍습니다. 2레벨 찍고 이제 아래쪽 막으러 가야죠. 자, 여기서 적어도 3레벨은 돼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정글링이 가능한데, 그래서 정글링이 아예 불가능한 얼그럼 전사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거 크립트, 근데 크립 3마리가 빠져나가네요. 이거 포탑까지 끌고 왔거든요. 이러면은 레인이 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또 풀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인줄라이 선수 여기서 3레벨을 찍습니다. 이거 다 잡아내고, 어쨌든 저 토마토가 죽으면은 된 거예요. 그래서 3레벨 찍고 이제는 영혼의 반지까지 나오죠. 물병에 나오고 있는 사일라 선수 마나도 잘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마귀도 물병 슬슬 나오는데 망렬고리 두 개 준비하고 있는 루어 선수가 망렬고리 두 개가 완성이 되면서 스탯이 매우 올라갑니다. 지금 원거리 피해가 8 올라가면서 그림자마귀도 데미지 올라가고 서포트들도 연막물력 쓰고, 자, 세이프레인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얼그럼 전사가 뭐 호응해주기에는 낮은 2레벨이고요. 2호도 2레벨, 물병 있고 저주사 2레벨 옆으로 풀링해주면서, 그렇죠, 지금 밀려가고 있는 크립들을 최대한 경험치 덜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미드 메드사 너무 깊숙이 들어왔는데 사이라 선수 일단 한 대 맞고, 일단 마나 보호막 켜져 있는데 휩쓸기 너무 일찍 쓰면서 아직까지 연막물약 풀립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있죠. 물병 세 버튼하고 있고 핑이 찍힙니다. 이러면 위쪽에 준 선수 괴롭혀줘야죠. 경험치 옆에서 뺏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2호와 저주사의 견제 매우 외섭고요. 자, 아래쪽에서 얻으면 이제 서포트들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신나게 막타 먹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먹으로 치고 있죠. 이온막이 아닌 주먹으로 막타 먹을 수 있는 이런 기쁜 상황. 자, 다시 한번 이거 노리고 있는데 물병을 먹고 그림자막에 물병 채워줍니다. 아래쪽 신속화루는 뺏겨요. 추한 선수에게. 인주한 선수 이러면 위험하죠. 하지만 뭐 혼자서는 화력이 좀 부족한 상황. 이거 스턴을 언덕 위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스턴을 피해버리네요. 저 급가속 쓰면은 스턴을 쓰려고 했는데 마법의 화살을 쓰지 못하게 이제 한 계단 위로 올라가서 써주는 노련한 인줄라이 선수고요. 또 얼그럼 전사 3레벨 그리고 정글을 통해서 4레벨 가까이 찍어주는 인줄라이 선수. 그래서 오프레인들도 잘 비슷하게 먹고 있습니다. 막타도 일단은 사일라 선수가 페라 선수에게 살짝 뒤지고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잘 먹어주고 있고요. 일단 초반부터 가장 먼저 싸워줄 수 있는 영웅이 불꽃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중요하겠습니다.
옆에서 지속적으로 견제해주고 있는 저주사와 이어 하지만 여기서 얼검전사 그래도 시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 이거 스턴 일단 맞으면서 그 데미지 누적을 시켜주지만 거기까지고요. 얼굴도 어두면 자 그래서 사레벨까지 찍어줬습니다. 자 하늘분음업사 복수원형 이 서로 2레벨로 로밍 계속 가지고 있는데 자 미드에서 살짝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마귀 6레벨까지 찍어주고 메드사는 레벨이 살짝 부족한 상황 6레벨에 바로 궁극을 찍어야 될 수도 있고요. 일단 이오가 미드에 안 돌면서 이 정글 스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파밍 바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버닝 선수처럼 아예 이 분산 사격을 먼저 찍어주면서 정글링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서포트들 다 이게 IG 쪽에서 서포트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동해주면서 자신의 레벨은 2지만 자 2레벨 다시 한번 궁극 준비 다시 한번 여방 물약 으로 갱킹 준비합니다. 사일런스를 잡아주겠다는 사일런스 그래서 6레벨의 석화시선 찍었죠. 서포트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돌아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아래쪽에서 와드 박아주고 저 매우 좋은 와드지만 깊숙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박지 않는 와드인데 연막물력으로 박아주고 인주라이언스 이거 6레벨 룬 먹으러 왔다가 죽어요. 이거 신 이거 제 어 근데 바로 빠지죠. 바로 아, 수선 맞았고 위쪽에서 자이선수가 루어 선수가 데미지 넣어주면서 선취점 가져간 치즈버그 선수 어두면 자 이거 서포트 전부 다 미싱인 상황에서 너무 위험하게 가려다가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선취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늘분음만 없어 600원 이런 바로 공허부적 나오고요. 어두면 얼굴엄전사는 4레벨 어두면자는 4레벨 살짝 더 많이 경험치 먹었습니다만 자 아예 레인을 포기할 수도 없고 루어 선수가 레인 비우자마자 바로 압박할 거거든요. 일단은 페라이 선수의 미드레인 전도 매우 수월하게 흘러간 가운데 자 수입 1위는 페라이 선수 2위는 루어 선수 3위에 야호 선수 하지만 야호 선수 아직까지 킬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거 슬슬 얼굴면서 잡을 때가 됐는데요. 이 시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 뭐 손쉽게 잡기도 힘든 상황 다른 레인 가가지고 킬을 내는 게 나을 정도로 지금 들어오는 지 혼자 어 근데 한 대 두 대! 그래도 살아나갑니다. 포탑 아래라서 그나마 산 건데, 솔직히 반피에요. 하늘분음업사 3레벨. 일단은 서포트 레벨은 LGD가 조금 더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만, 킬을 내주면서 비스트 졌고요. 오히려 더 많죠, 이제. 아이씨, 저기. 자, 정글링 돌아주면서, 2호 4레벨, 저주사 4레벨. 루어 선수 이제는 정글링을 위해서 선뜻한 감옥까지 들어줬고요. 그 어두면자가 지금 3레벨을 이제 찍은 하늘분음 앞서 상대로 죽기 너무 쉬웠습니다. 침묵이 두 개거든요. 그래도 이제 모습 드러냅니다. 인주라 선수 되게 조심스럽게 이온막 걸어주고 있겠지. 3레벨 이온막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밀립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5레벨까지 찍어주는 어두면자. 하지만 여기서 인주라 준 선수 하지만 지금 데미지 엄청나게 많이 누적되면서 2호에게 사망합니다. 자, 야호 선수와 이 저주사. 저주사가 2레벨 저주마법진 걸어주면서 저거는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371. 2호에게 골드 돌아가면서 2호가 빠르게. 이거는 신발 나왔고 바로 그 혼의 항아리 가주는 부분이죠. 메드사 그냥 묵묵히 파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메드사가 일단 어쨌든 레인전에서 페라이 선수에게 상당히 압박을 당하고 있고 현재 골드 차이 1200 정도 나고 있지만 메카니즘 가지는 그린저막의 상대로 얼마나 빠르게 지켜낼 수 있을지. 포탑을 지키는데 바로 동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중반부터 매우 강력하게 운영해줄 수 있는 불꽃령이 로밍을 시작해줍니다. 야호 선수 연막물약 쓰고 아래쪽 어두면자와 함께 루어 선수 잡으러 오고 있죠. 드로레인저가 지금 혼자 파밍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위쪽에 저주사 파밍하는 거 보고 실 서포트들도 눈치채고 있어요. 연막물약 끝나고 와드에 들켰죠. 아 이게 아니라 이거 어두면자 핑이 찍힌 거죠. 아직 연막물약 안 끝났습니다. 자 이거 어두면자가 이쪽에 있다는 걸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을지 3레벨이거든요. 바로 들어갑니다. 루어는 바로 묶어주고 침묵! 아 이제 돌풍 비나갔지만 고대봉에 들어갔고 자 2호를 잡아내는 그림자마귀 야호 선수는 그냥 포탈로 빠져나갑니다. 마법의 리드의 추하 선수! 아 이거는 2호와 드로렌저 맞바꾸고 그림자마귀까지 불러내면서 LGD가 상대방의 동선을 꼬음과 동시에 2호의 희생이 있었지만 드로레인저까지 한번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물론 페라이 선수의 골드가 많이 돌아갔지만 전반적으로 LGD의 이득이죠. 드로레인저의 골드를 깎아냈다는 거 그리고 경험치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틀립니다. 그리고 동선까지 꼬아냈습니다. 그림자마귀 일단은 메카니즘은 완성이 됐습니다만 미드 프리파밍하고 있는 메드사 그리고 위쪽에서 레벨 챙겨주고 있는 저주사 레벨이 높아야지 얼굴염전사 궁극을 써도 오히려 뒤쪽에서 역으로 그걸 사용해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아가니 홀이 나온 이후라면은
근데 여기서 와드를 다 보이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죠. 뒤로 빠진다. 메카즘이 나온 그림자 막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11호맨 맞아 버리면서 드로레인저 체력 좀 많이 빠졌고요. 눈물 좀 닦고 얼검사 궁극이 준비되었습니다. 불꽃령은 일단은 불타는 주먹은 아예 안 찍는 빌드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불의 보호막으로 딜링을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화염사슬 2레벨에서 불타는 주먹을 줄지. 근데 이 위쪽에 있는 와드 때문에 야호 선수가 지금 동선을 낭비하면서 계속해서 갱킹을 노려주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투명화를 먹은 그림자 마이가 여기서 궁극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투명화 곧 해제되고요. 다시 한번 킬각을 노려보지만 이거 이미 시야가 다 보이는 상황에서 싸우게 됩니다. 야호 선수 너무 파밍 안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자, 드로레인저와 그림자 마이의 파밍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이제 페이스 선수가 위에서 크고 있는데 이러라고 뽑은 게 아니거든요. 일단 드로레인저 뒤로 쭉 빠지면서 이제 슬슬 자기 자신도 위험할 만한 타이밍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야호 선수가 자기 파밍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 좀 위협을 주고 있지만 연막 물약 사용하면서 자신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취합니다. 북수전 6레벨이거든요. 야호 선수 MMI 선수 들켰어요. 지금 보이거든요. 위에서 MMI 선수 잡으러 갑니다만 매드사와 함께 뒤로 빠지고 있고 자 이거 포탑을 무려내주고 있습니다. 뒤로 쭉 빠져야죠. 이거 침묵 걸리고 일단은 야호 선수 바로 순삭 당합니다. 침묵 정말 예술로 들어가고요. 이게 그동안 로밍 한 거에 비해서 이득도 없이 그냥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제 페이스도 잘 크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고요. 이제 미드 포탑을 오히려 역으로 잡아내는데 신비로맵 다 같이 맞아요. 이거 지금 역으로 야온 살아나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데 일단은 루어 선수 지속적으로 겸재 받고 있고 어둠현자 아니라 페이스 선수의 저주사까지 왔습니다. 어둠현자 그동안 메칸즘 거의 다 완성이 돼가요. 900원만 더 있는데 야오 선수 와서 일단 지속적으로 파밍해주고요. 일단 불꽃녀 파밍이 좀 부족한데 포탑 디나이 얄밉네요. 거 지금 일단은 아이즈 쪽으로 조금씩 유리하게 경기가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일단은 신속화 쓰고 돌아가는 밤시야. 저거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네요. 신속화였고 주변에 적들도 많았 주변에 아군들도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낼 수 있었던 그림이지만 밤시야 때문에 스쳐 지나간 그대. 불꽃령은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싸움에 치중해주고 있고 이게 어쨌든 불꽃령이 초반에 자신의 화력을 최대한 활용해줘야 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파밍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상대방은 서포트도 잘 크고 있고 2호는 아직 5레벨입니다. 자 미드 막기 위해서 포탈 지원이 마요 가는데 이렇게 그냥 위로 돌 수 있거든요. 페레소스 다시 한번 투명화 쓰고 동선 낭비를 계속 시킵니다. LGD의 야호 선수 그리고 MMI 선수 위쪽 1차 노려주고 있고요. 얼굴 밑에서 8레벨까지 찍었습니다. 자, 페이스 선수 8레벨에 연막물약 쓰고요. 연막물약 쓰고 달려갑니다. 이건 싸우겠다는 거죠. 사이언스 그냥 너무 먼저 가면 안 돼요! 이거 아직까지도 망쳤기 때문에 궁극 제도 들어가고요. 이거 LGD가 너무 뭐랄까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둠현자는 아직도 아래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미드를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저저 이득을 못 보고 IG에게 밀리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득 보고 있죠. 메두사까지 잡히면서 이거는 메두사가 다른 영웅이 잡혔어도 손해지만 메두사가 잡혔기 때문에 더욱더 크나큰 손해입니다. 수입도 아직까지 뒤집지 못했고요. 그냥 오히려 완곡하게 떨어지고 있죠. 6100에 페라의 선수 5400에 루오 선수 그리고 또 이거 침묵 걸리고 바꿔지고 그냥 계속 죽어요. 2호가 뒤로 빼주는데 성공합니다만 2호가 공격적인 운영이 아니라 수비적인 운영밖에 안 되고 있고요. 야호 선수 앞으로 나가나요? 이거 잡으러 가나요? 상대방 주면 다 빠졌다는 거 알고 들어가죠. 하지만 포탈로 빠져나가는 서포트 그렇다면 남은 것은 페라이 선수밖에 없는데 쫓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게임이 시작됩니다. LGD 초반에 IG의 픽들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자신들의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너무 이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라이 선수 잡아내야 돼요. 자 야호 선수 일단 뒤쪽으로 화염 보내는데 페라이 선수가
희한의 상에서 포탈로 빠져나가죠. LGD 계속해서 손해만 보고 있어요. 손해만 보는 장사만 하고 있고, 오히려 아래쪽에서 사일러 선수 혼자서 이걸 막아야 되는 그림이 됐습니다. 포탈 낭비도 심하고, 동선 낭비도 심하고, 파밍 낭비도 심해요.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사일러 선수, 아이템 뭐, 이제서야 이중강화석 나오는데, 그 진드칼 파밍이나 하는 게 나은데, 싸워 갔다, 적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갔다가 오히려 킬이나 내주고요. 그러면서 야호 선수 초반에 돌아다닌 것 치고는 그냥 이어씨의 1데스입니다. 킬들을 다 만들어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제 불꽃영웅 후반이 없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후반까지 바라봐야 되는 영웅인데, 캐리형 영웅인데, 너무 오랫동안 로밍을 다녔어요. 메칸즈 뽑아내는 성공하는 인줄라이 선수. 이 메칸즈를 뭔가 하고 싶어도 메칸즈 먼저 나온 거는 그림자막이거든요. 어둠연자 오프레이너 치고는 상당히 많은 경험치와 골드가 필요합니다. 또 이거 막타 잘 쳐주는 그림자막이. 이제 1차 포탑 다 밀렸습니다. 불꽃령과 2호의 한타 참여를 노리면서 살려 선수 지속적으로 미끼로 이제 써야 되는 상황. 이게 메두사 파밍을 하는 게 뭐랄까 캐리가 아니라 그냥 미끼가 돼버렸어요. 메두사한테 오기를 바라면서 2호와 불꽃령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IG도 그냥 자신들이 잘 크고 있다는 거죠. 드로렌저 혼자 광기감까지 뽑아내면서 파밍을 하고 있고, 전혀 들어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IG는 LGD가 2호 재배치 쓰면서 싸우고 싶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인빅투스 게이밍 입장에서는 그냥 파밍만 해도 돼요. LGD 메드사가 그나마 분산사격 이제 1레벨 찍어줬지만 아직 포탑 위에 밀기는 역부족이고요. 크림 미는 속도도 너무 느립니다. 야호선수는 신속화 룬을 손에 넣었지만 일단 지금 중반에 싸울 준비가 된 것 뿐이지 아직 파밍할 준비, 전쟁 경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이러 선수 다시 한번 이동하는데, 이거는 로션 들어가는 걸 본 거죠? 이 타이밍에 고드크립 먹는 게 아니라 이건 로션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추한 선수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러면 사이러스 바로 골, 아 근데 침묵 걸리고 오히려 로션도 뺏겼어요. 일단 사이러스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죽음의 와드가 제대로 꽂히고 있고, 인주라이 선수 일단 어둠에서 사망하였지만 페라이 선수 죽기 직전이죠. 메칸즘이 없고 일단 아이기스 사용합니다. 서로 주킷을 교환했으나 이 추한 선수 이거 왜 바꿔, 아 이거는 진짜 죽기 직전에 바꿔준 건데, 원래 추한 선수가 이거 죽는 그림이 나오고요. 문제는 메두사가 돌로 바꿔놓으면은 불꽃령이 마법 데미지가 있는 영웅인데, 마법 데미지가 지금 약간은 안타깝고요. 뒤로 빠져나가는 야호 선수. 자, 아이기스 소모시켜냈습니다만 그거 거기까지고요. 메두사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포탈 없어요. 싸우면서 포탈로 합류한 거거든요. 로샨 이거 로샨 막아내는데도 실패하고, 아이기스만 소모해내는데 이득을 봅니다. LGD 계속해서 교환을 보고 있고, 완전 손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거 지금 혼자서 크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크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크느냐인데 IG가 더 빨리 크고 있죠. 그림자에 바로 칠흥왕의 지팡이 뽑아내서 칠흥왕의 지팡이 타이밍에 뭔가 끝을 보겠다는 느낌이고요. 자, 준 선수의 스킬이 살짝은 아쉽게 박히면서 제대로 죽음 하듯 페이스 선수가 딜링을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만 LGD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더 커야 되거든요. IG와 LGD 페이스 선수에게는 조금 더 뜻깊은 경기일 텐데, 하필 이런 단판전 이렇게 메마른 곳에서 맞붙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위쪽 포탑 또 디나이면서 포탑 두 개가 디나이 됐죠. LGD 정말 모든 곳에서 이득을 보고 있지만 상대보다 적은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슬픈 상황. 인줄라 선수 지속적으로 아래쪽 밀어주면서 결국에는 조금 더 많은 골드와 경험치 가져갑니다. 그래도 아직은 부족하죠. 광기 가면이 나오는 준 선수. 위쪽에서 파밍해준 야호 선수지만 아직까지는 아이템이 더 필요해요. 이 타이밍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불꽃령이 이제 지구를 북까지 뽑아냅니다. 이 다음에 전쟁경으로 뽑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메두사 일단 조금 이르지만 어쩔 수 없이 더블 데미지 먹고, 더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또 가주는 거죠. 고대 크립들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뭐 이거 먹는 거 막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준 선수는 하늘보는 마법사와 함께 야호 선수를 잡아줄 생각하는데, 2호 MRI 선수의 2호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거는 또 반속도가 될지 반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만 2호가 빼주고요.
자, 잘 빼줬습니다. 와, 살짝 너무 가까이 빼줬죠? 자, 야호 선수 여기 죽습니다. 차라리 집으로 빼주는 건 어땠을까요? 2호도 죽거든요. 이거 빼주는, 기왕 빼주는 거면은 좀 멀리 빼주지. 2호까지 여기 사망합니다. 집으로 빼줬으면 불꽃령이라도 살릴 수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한 타이밍을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 재배치의 위치도 되게 애매합니다. 저거를 바로 쓴 것도 아니라서 약간 재배치 쓸 여유가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다 빼주면은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호 선수도 죽고 MMI 선수도 죽고 방금은 재배치의 위치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2차 밀죠? IG 대 LG 대 너무나도 무난하게 IG가 가져갑니다. 지금 물론 아직 경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 흐름 자체가 불꽃령이 그림자하게 파밍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뭐 엄밀히 말 반은 조금 넘는데 지금 원하는 파밍 양이 그거 아니죠. 메두사도 지금 잘 크고 있는 게 3위에요. 3위 어둠현자가 그나마 이제 오프레너보다는 잘 크는데 200 차이입니다. 200 400 차이 골드 차이 너무 나는 시점에서 LGD 전위가 상실된 건가요? 그래도 지금까지 자신들이 정말 이루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 진출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장검까지는 나온 불꽃령 죽음을 아마 직감했겠죠. 아까 아래쪽으로 빠지는 순간 또 여기서 이온막으로 정글링 하려고 했는데 진흙 골렘 미드 막아줘야지 인줄라이 선수. 일단 어둠현자가 전멸령검이 나와야 됩니다. 사이러 선수도 일단 스카디 눈에 가까워져 가긴 하고요. 스카디는 대략 한 700골드 정도 남아있는데 메두사가 그때까지 잘 클 수 있을지. 일단 야호 선수 이번에는 2호가 재배치로 제발 잘 빼주길 바라면서 집으로 빼줘야 돼요. 집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옆으로 빼준다고 뭐가 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2호 그 와중에 또 저주사 만나서 사망하고요. 오 이거는 주문을 뭐 쓰긴 썼나요? 그냥 돌풍의 스턴의 끝이었죠. 돌풍도 안 썼어요. 그냥 스턴 넣고 그리고 2차 포탑 또 여유롭게 밀어내고 자 일단 바꿔서 메두사 빼줄 수 있나요? 일단은 공격기 다 맞았는데 메카니즘 써주고 2호가 뒤로 빼졌습니다. 말 평타가 쫓아가서 잡았어요. 자 일단 잘 묶기는 묶었는데 치즈버거 선수도 잡아낼 수 있나요? 치즈 저거 서폿이나 잡아낼 수 있나요? 자 2호 돌아오는 거 보고 싸워보려고 합니다만 바로 빠져나가고 자 시간 거절 두 명 잘못 껐어. 이러면은 뭐 어떻게 메두사 골드바이로 싸우지만 이거 벌써 7화 18이 나온 루어 선수가 그냥 키고 도망치죠. 골드바이 메두사 여기서 골드바이 하면서 스카디의 뚜껑은 멀어져 갑니다. 묶긴 묶었는데 야호는 또 자 이제 지금 궁극 데미지 그러니까 드로레이저 궁극으로 인한 데미지가 너무 센 상황에서 뭐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화력 차이도 나고 탱킹 차이도 나고 지구력 차이도 나고 13대3으로 넘어도 압도적으로 LGD 초반에 왜 그렇게 야호 선수 외도했나요? 파밍을 했어야지 파밍을.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자 2차 포탑 그냥 막는 사람도 없고 지키는 사람도 없고 골키퍼가 있어도 골이 들어가는데 골키퍼 없으면은 포탑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또 바꿔주고 메드사 골드발 잘 하셨습니까? 또 죽죠. 60초 1분 동안 죽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페라드도 바로 녹여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MMI 선수 2호를 꺼내들었지만 2호로 보는 이점도 하나도 없고 어둠현자 피해 이거 가시메 떼지를 가져오는 게 정말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4픽 2호픽이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했나 싶습니다. 가시메 떼지를 가가지고 이 버터 내면서 싸우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 어둠현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차라리 얼굴음전사는 6레벨 되자마자 궁극이라도 쓸 수 있는데 어둠현자는 레벨이 11까지 올라와 12까지 올라야 되는 영웅 중 하나고요. LGD 페이스 선수 RG 상대로 이런 식의 경기력 보여주는 건 정말 두 배로 속이 탈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4대 3 골드 차이 15,000까지 올라가는 인빅투스 게이밍 경험 차이도 13,000까지 물론 LGD 게이밍 한타 콤보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전멸난검 어둠현자가 전멸당검을 5명 다 모아주고 그 가운데 메드사 궁극 쓰고 거기다 불꽃령 긁어주는 가운데 저주사가 저주법자 다 쓰고 입도타예요. 지금 상황에서
입도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방법이 없어. 입도타가 하기 어렵다는 것도 정말 나쁜 이유, 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그냥,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정말 무난하게 운영하면서 서로 그런, 해줘야 되는데, 사실 입도타는 상대방의 요행도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 상대방의 실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실수만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얻으면 자, 일단 2레벨 궁극 찍혔지만 아직은 진공 3레벨이고요. 그리고 얻으면 자 잡기 위해서 적들이 몰리는데, 이거 얻으면 자 슬슬 빠져나갈 준비해야죠. 적들이 몰리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레인의 자신이 밀어놨기 때문에 봤어요. 포털로 빠져나오고 미드로 돕니다. 연막 물약을 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2호 연막 물약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적 와드 바로 위에 있어요. 아이즈의 와드가 깊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빅투스 게이밍 승기가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파밍하면서 적의 고대킬까지 다 뺏어먹고 있고요. 루오 선수도 지금 7화 18까지 뽑아냈는데 지금 데미지가 47 증가. 페라이 선수 지금 데미지 어마어마합니다. 260의 데미지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독슬풀피리에 적 와드까지 다 제거해주면서 시야 싸움 완벽하게 앞서나고 있는 인빅투스 게이밍. 상대방이 어디든지 다 보여요. 그에 비해서 상대방 위치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LG도 일단 드로렌저가 아래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죠. 페랄 선수 다시 한번 미드로 성큼성큼 가서 나비검까지 나왔고, 나비검 나왔으면은 불꽃령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전장경로도 안 나왔거든요. 지금 그나마 사일러 선수가 스카디의 눈을 거의 완성을 해주는 흐름인데 그거는 부족하죠. 로션 바로 가져가는 IG 이거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 5든 5라 다 받고 데미지 300까지 찍어주는 상황. 자, 7화 지팡이, 아 7화 지팡이가 아니라 7화 지팡이, 나비검, 이 불멸의 아이스 다 들고 있는 그림자막이 이제 아래 레인에 찔러 들어갑니다. 인주라 선수 이거 막기 때문에 와야 되고, 얻으면 자 그나마 잘하는 거라고 하면은 언덕 방어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보여줘야 돼요. 얻으면 자 LGD 전통적으로 아무리 경기 다 지고 있어도 한타로 모든 걸 뒤집는 팀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LGD가 옛날에 레인전 다 지고 킹킹 다 줘도 정말 한타로 모든 것을 뒤집는 팀이었거든요. 그 점을 얼마나 잘 살려줄 수 있을지. 한타를 위한 영웅들, 얻으면 이제 LGD가 옛날에 정말 잘 쓰던 영웅인데 나와있긴 나와있는데 뒤로 빠지고 있고요. 자, 이거 아래쪽 그냥 밀어만 주고 상대방 다 불러낸 다음에 동선만 꼬아놓고 IG 다시 한번 다른 레인 밀러갑니다. 시야가 하나도 없는 LGD 입장에서는 답답할 뿐이고요. 메두사 일단 스카디는 나왔습니다만 다른 영웅들 저주사 2레벨 궁극도 없고요. 불꽃령도 전장경로 아직 완성이 안됐고, 저주사 아니 저주사가 아니라 얻으면자 진공 4레벨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2호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8렙이에요 8렙. 그나마 이 과충전이 과충전도 4레벨이 아니라서 정말 힘드네요. 자, 그냥 루어 선수 앞세우고 IG는 지금 무난하게 푸시만 해주다가 상대방께서 이렇게 묶어주고 위에 몰려올 때쯤에 가가지고 막아주고 지금도 그나마 자연적으로 밀고 있죠. 지금 옆으로 돌아오는 영웅들 최대한 끊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자신들이 지쳐서 연막물약 사용합니다. 자, 아래쪽에서 루어 선수 빠져주면서 서포트 위로 돌고, 서포트가 오프레이너인 얼그룸전사 돕니다. 하늘문호박사 2레벨 궁극 가지고 있고 복소령 또한 11레벨. 자, 그나마 위쪽에 누군가 파밍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LGD는 그냥 완벽하게 박혀있죠. 지금 나가서 죽기보다는 그냥 버텨주겠다인데, 더블 데미지 그나마 믿던 더블 데미지 일단 사용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다 돼서 풀렸고요. 자, 적들이 아예 안쪽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파밍을 시작하는 인빅투스 게이밍. 골드 직격차 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GD가 밖에서 한 명씩 파밍하는 걸 잡아줄 수 있는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LGD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IG 입장에서는 하나씩 끊어먹기만을 기다리는 거고, 그냥 이거 위 2차 포탑 밀어내야 돼요. 2차 포탑 밀어내고 아이기스 믿고 들이밀거나, 지금 나비검 나온 드로렌저, 나비검 나온 그림자막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밀면은 골드 차이 엄청나거든요. 메두사가 3위, 4위에는 얼그룸전사, 5위로 떨어진 불꽃령.
드론 인정. 분신으로도 파밍 잘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위쪽 2차 포탑 밀어내는 루어 선수. 이걸 막으러 갈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올라오는 이 언덕에서만 싸울 수 있지. 이 언덕이 아니라면 싸우기도 매우 힘듭니다. 자, 이거 2차 포탑 밀어내는데 LGD 너무나도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포탑을 이게 그나마 아이즈가 물에서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이거 포탑 때리고 있고요. 지금 강화 모양도 없는데 자 페라 선수가 아이즈 믿고 들이밀고 있습니다. 묶여도 그냥 때리죠. 메카님 사용했고요. 포탑이 너무나 빠르게 밀리고 있는데 자 이거 스턴이 일단 하나 소모가 된 LGD 병영 밀리는 거 막을 수나 있나요? 이거를 어둠현자 어딨나요? 들어가면은 모아줬어요! 하지만 두 명밖에 모으지 못했고 7화 지팡이! 그리고 사이런 선수가 궁극수 쓰지 못하고 갇혀버립니다만 이어 뒤로 빼줬고요. 자 일단 아직까지 피해는 별로 없지만 뒤로 빼주면서 야호 선수 뒤로 빠집니다. 이러면은 일단 페라 선수 아이기스 소모가 되는 그림이고요. 하지만 병영이 곧 있으면 마무리 된다는 게 너무 크네요. 복수원형 사바덴에 성공하는 2호. 자 그리고 페라 선수 죽기 전에 병영을 밀어냅니다. 자 페라 선수와 이제 추원 선수를 잡아내지만 병영 밀렸고요. 페라도 그냥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지만 어쨌든가 병원 밀렸어요. 어쨌든 피해는 봤습니다. 순식간에 4,500에 가까운 골드를 먹긴 먹었지만 4,500에 가까운 골드 차이를 벌렸지만 3,600에 가까운 골드를 먹었고요. 그래도 병원에 밀렸다는 것 자체가 LGD 까다롭습니다. 자 이렇게 LGD 지금 타이밍에 뭐 일단은 파밍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타이밍이고요. 지금 페라 선수 이제 오면서 그 궁극기들 아니 궁극기 아니라 영혼들 다시 채우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미드 돌아오면 또 거기서 또 미드 배령 밀리는 거거든요. 2호 궁극 빠져있고 메드사 궁극 빠져있고 그나마 이제 궁극들이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싸워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불꽃령이 언덕방어를 위해서 언덕방어에 매우 좋은 전장 경로까지 뽑아주는 데 성공했고요. 이러면은 이제 언덕방어가 슬슬 수월해집니다만 그래도 한쪽이 뚫려있다는 거는 너무 심하고요. 힘듭니다. 페이스 선수 1레벨 궁극 찍었고 2호도 버텨줘야 됩니다. 2호도 아직까지 1레벨 궁극이지만 그 4레벨 과축장 찍혔기 때문에 자 이거 미드는 메드사가 중요해요. 메드사 재배치 끝머리에서 재배치하고 쓸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들어가서 이거 빼줘야죠. 그냥 빼줄 준비 바로 해주면서 또 이거 왜 이렇게 근접을 빼주나요. 일단 이거는 빠져나가는 성공합니다면 2호만 죽게 되겠죠. 2호가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그 재배치하기 직전에 빼줬으면은 좀 이쪽에서 살아나갔을텐데 MMI 선수 그래도 위쪽으로 연결해서 빠져나갑니다만 바로 시간 구슬로 잡아버리네. 2호 잡아내는데 성공하네요. 근데 저건 좀 뭐가 안타까운 준 선수. 뒤쪽에는 영혼까지 묶었으면 멋있었을 텐데 2호만을 잡아내는데 수 없습니다. 시간의 구슬로 이제 구슬을 잡아냈는데 자 이거 언덕 위에서 어둠현자 궁극 남아있고 2호가 지금 메드사를 한번 빼줄 수 있다 그게 없을 뿐이지 사실 시간의 구슬도 빠져있고요. 강한 문양 사용하면서 한 타이밍 법니다. 묶어버렸어요. 루어 선수 묶어버리고 위에서 때리죠. 메카님 때문에 데미지 들어가는 많아. 그리고 나비곰 때문에 빗나가요. 메드사 여기서 여의봉 가야 되는데 여의봉 갈 여력이 있나요? 3,500골드까지 모았습니다. 여기서 골드발 아끼지 말고 여의봉 가져야 돼요. 골드발은 뭐 있으면 쓰는 거지만 지금 골드발 여의봉 없으면 아예 한타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시간 구슬 없기 때문에 또 섣불리 들어오지 못합니다. 1분 걸리거든요. 이동안 여의봉 뽑아낼 수 있을지 메드사 더 파밍해야 됩니다. 여의봉이 나와야지 딜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꽃령도 그렇죠. 여의봉 준비합니다. 저기 뭐 스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으로서 여의봉이 더 좋아 보이는데 2호 점멸령검이 나왔는데 이거 점멸령검 버그가 없어졌죠? 더 이상 점멸령검으로 원거리에서 하는 것은 힘들어졌습니다만 잠깐 본인의 생존을 노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림자 막에는 스카디의 눈 올려주고 있고 염력 지팡이 한눈을 부는 마법사 그리고 복선용은 아예 아가님의 홀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보석도 나오고 있고 자 그림자 막에가 더블 데미지 먹었습니다. 드로레인저는 지금 악마의 검 저거 다이달로스가 지금 가장 나아 보이고요.
얼굴에서 특이하게 어둠의 검을 갖는데 이건 그냥 먼저 제대로 선 인시 해주겠다는 거죠. 한타계 씨를 지배하는 자, 지금 경기를 지배하는데. 자, 2호 점멸단 검으로는 그냥 거리를 멀리서 벌려줄 수 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래도 이게 좋은 점 중 하나는 재배치를 쓰고 점멸단 검을 쓰고 멀리서 연결을 걸어줄 수 있다는 거. 연결 최대 사거리에서 플러스 점멸단 검까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MMI 선수가 중요한 거는 재배치를 너무 일찍, 그러니까 재배치 쓰고 연결을 너무 일찍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얼그럼전사 앞으로 달려가고 있고요. 이게 어둠의 검을 쓰고 가면은 불꽃력이 반응할 새도 없이 시간의 곳을 박힙니다. 자, 일단 정글 계속 돌아주고 있는 인줄라이 선수인데요.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 IG 입장에선 지금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싶은데 로션 바로 먹고요. 무조건 먹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이기스와 치즈 가져가고 이러면 또 이거 병을 밀리는 상황이 되고요. 자, 더블 데미지 먹고 그림자막에 달려가는데 인줄라이 선수 잘 숨어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 크립들 그나마 좀 밀어줬습니다만 그냥 바로 또 밀고 갈 수 있고 크립 이 정도 크립들은 그냥 바로 쓸려 나갑니다. 자, 메드사 만타 도끼가 뽑아줬는데 지금 딜링이 안 박히고 저 생존형 메드사 생존형 만타 뭐 도끼 만타 도끼긴 한데 그래서 저거 제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2호가 그렇죠. 2호가 방금 연결이랑 점멸단 검 쓰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다는 걸 이제 알았죠. 패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드로렌저 다이달로스가 아니라 여의봉알 끌고 왔고요. 이러면 아예 언덕 위에서 때리기 쉬운 상황. 자, 여기서 한번 묶어주긴 하는데 크립에 묶였죠. 포탑 바로 밀리고 지금 어쨌든가 알기스 있고 치즈 있는 루오 선수와 페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때립니다. 스카이누도 아직 잘 모았는데 7월 18일 바로 키고 있고요. 그리고 데미지 다 맞는 시점에서 알기스 아직 있거든요. 추한 선수 잘 바꿔줬습니다. 추한 선수가 먼저 죽긴 죽지만 이거는 글쎄요, 알기스 아직 남아있고 치즈도 아직 남아있죠. 아, 이거 어둠 현재 궁극이 2레벨이기 때문에 지속시간이 대략 한 30초 뒤면 다시 들어올 수 있죠. 알기스 남아있고 어쨌든 복소년 죽었기 때문에 아군의 데미지는 늘어나지 않지만 적군의 데미지가 지금 깎여있거든요. 자, 방금 죽인게 저주사이기 때문에 저주사 주변으로 데미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의 문양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또 들어가죠. 또 자, 여기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모아주지마. 이제는 궁극기가 없고 루오 선수 치즈 있고 아, 시가구들로 다 사일런 선수 구 사일런 이거 페라 선수 가두게 돼버렸죠? 자, 그렇게 해서 큰 의미 없는 거였지만 일단 적들을 밀어내고 병을 밀어냈다는 게 만족하면서 알기스 소모하는 스카 이거 그림자막이 그냥 궁극 7월 18일 키고 사용하면서 상대방 느리게 만들고 데미지도 감소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LGD 7월 18일 빠진 페라이 선수 루어 선수 여기서 들어오나요? 재진입하나요? 일단은 준 선수가 적들을 밀어주고 있는데 인주라 선수 마무리 당하고요. 그리고 메드사가 지금 침묵 걸렸지만 궁극기 3초 남았습니다. 페라이 선수도 여기서 잡히는 그림이죠. LGD가 일단은 원거리 병을 내주고 막아냅니다.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아, 이러면은 조금씩 LGD가 이득을 보고 있죠. 이번에도 2000고리 스윙이 아예 생기면서
자, 그래프로 보시죠. LGD. 정말 얘는 한타의 그 전설을 써내나요? 자, 23,000 골드까지. 일단은 끌어왔습니다. 25,000에서 23,000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경험치도 15,000으로 데려왔고요. 자, 메두사가 일단 2,500원까지 모으면서 다음 아이템 갈마다 지금 골드바를 아끼면 안되죠. 골드바를 아낀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악마의검 여의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메두사의 정말 LGD 혼신의 디펜스, 시크릿 상대로도 시크릿을 정말 무찌를 뻔했던 혼신의 디펜스거든요. 자, 아까는 어둠연자가 첫번째 그 첫번째 진공에 상대방을 4명이나 모으면서 제대로 좋아졌고요. 일단은 버티기, LGD 정말 특유의 버티기 갑니다만 아직 치즈도 아까 썼죠. 그린력이 사탈 소나기 갑니다. 자, 복수원령이 최대한 뭐 전멸하고까지 간 다음에 아직 아가님 홀은 나오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밉니다. 강화의 문양은 빠져있고 영웅들 궁극기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기사 치즈도 없이 조금씩 성급하게 아이즈 끝내고 싶어서 달려가는데 메드사 지금 잘 크고 있고요. 진짜 수입 3위까지 쫓아왔지만 그나마 2위와 6,000골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야호선수, 야호선수도 슬슬 여의봉 나올 때가 됐고요. 메드사도 여의봉 대략 한 2,000원 남아있습니다. 얼그럼 전사, 이거 치료한 지팡이가 있지만 효율적인 궁극기 한 번도 사용. 아까는 오히려 여기 역적이 되는 궁극기였죠. 거기다 아가님 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궁극기로 누구의 혼을 빼놓을지가 기대가 되는데요. 메드사가 일단은 빠르게 정글, 아 정글이 아니라 크립트 정리해주면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자, 하늘 부는 없어. 자, LGD가 16대 7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한타 두세 번만 더 막아낸 다음에는 한 번 더 두세 번 막으면 이제 메드사를 정말 못 잡는 시기가 오긴 옵니다. 물론 드로레인저와 그린저박이의 딜링을 둘 다 맞아내긴 힘들겠지만 뒤쪽에서 충분히 불꽃령 버텨주고 있고 불꽃령은 지금 템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불꽃령도 여기서 골드바를 아끼지 말고 여의봉 준비해주고. 자, 일단은 페이 선수가 슬로우 전부 다 같이 맞을 뻔했죠. 페라이 선수 일단은 사탄의 소나기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추한 선수도 16레벨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일단 2호는 지속적으로 그냥 아군 살리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투창 두 번째가 나와 있는데 야호 선수는 지금 아예 이거 여기서 이거 먹으면은 야호 선수 여의봉 나오거든요. 지금 이미 투창 하나가 저 안에 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쭉 달려 나가죠. 앞쪽까지 빠르게 밀어낸 다음에 뒤로 복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비밀상점 가는 길이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자, 불꽃령 크립트를 잘 밀어주고요. 최대한 밀어준 다음에 누구 물병이죠 저거는. 자, 물병까지 뺏어갑니다. 저거 페라이 선수의 물병을 받았습니다. 자, 미드 들어오는 페라이 선수와 루오 선수 포탑 정말 빠르게 밀려나고요. 저 포탑 밀리는 속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영을 밀려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시점, 이 계단에 발을 디디는 시점이 어둠 현자가 정말 노리는 시점이고요. 자, 원거리 전투면 병영 아직 서있고 이제 병영이 3개 남아있는 LGD. 사이드 선수가 앞에서 크립트 바로 정리해주면서 또다시 버텨주는데 로션 다시 한번 노리나요? 인빅투스 게이밍 지금 얼그룹 전사가 어둠의 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감시하드까지 미리 박혀있고요. 일단 앞쪽에 달려나가지만 일단 LGD 위쪽에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시간 구슬 쓰지 못하면은 또 못 밀어요. 아이지 언더 아래에서 때릴 수 있는 여의봉이 있기 때문에 뭐 언더 아래에서 때린다고 미스가 뜨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메두사도 여의봉 데미지도 데미지거니와 이제 더이상 나비검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가지만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어. 얼굴 없는 사, 근데 이거 새 봤거든요. 새를 새가 옆으로 빠지면서 야호 선수까지 이거 옆으로 들어가서 잡나요? 이거 잡으면 큰일인데 열봉이 열봉 이거 한 대만 치면 내거든요. 잡았어요. 열봉 못 봤는데 죽었어요. 그 메두사가 일단 궁극수입니다. 궁극수고 지금 LG 다시 한번 자신의 언덕으로 들어가야죠. 자, 빼주고 전멸력을 빠져나가는 추한 선수. 자, 열봉이 3분 동안 봉인데 볼건요. 이거 좀 크죠. 자, 이러면은 인빅투스 게이밍 조금은 자신있게 들어가도 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콤본 유효합니다. 메두사의 궁극이 돌아오기 전에 가야되는데 인빅투스 게이밍 그냥 로션 기다릴 심산이고요. 자, 이거 페라 선수는 밀고 싶어하는데 로션을 기다리고 있는 치즈벅 선수 병영 3개 남기고 LGD 정말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일단 불꽃녀의 열봉이 2분이 아직 넘게 봉이 되어있고 메두사 석화의 시선이 45초 남아있는데 그 타이밍 밀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레인 압박해주고 있는 LGD 아 다른 LGD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일단 로션과 치즈 네번째 로션 잡히는데 이거는 그냥 내줄 것 같고요. 최대한 레인 밀어내는데 신경 쓰는 LGD. 하지만 이거를 오히려 로션으로 낚시를 하고 가는 것도 나빴을 텐, 아 좋지 좋았을 텐데. 하, 일단은 이제 사타의 소나기까지 나오고 아가님의 홀까지 완성되면서 자 사타의 소나기를 가지고 있는 그림자 마기, 아가님의 홀을 가지고 있는 얼그룹 전사. 하지만 얼그룹 전사 이 타이밍에서 정말 뭐랄까. 재생의 구슬, 물론 마다가 너무 압박이긴 하지만 재생의 구슬도 더 좋았을 수도 있고요. 일단 아가님 홀로 한번 갑니다. 이 마나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재생의 구슬이 완벽하게 막힌 게 재생의 구슬을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제재 장치고요. 불꽃녀 일단 1분만 더 버티면 열봉 나오고 메두사 궁극기 준비됐습니다. 연방부력 쓰고 킬각만 노리고 있는데 분신들로 밀려주면서 메두사가 여기 들어오는 거 이호가 뒤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자, 바로 바꿔주고, 자, 바로 바꿔줄 생각하는데, 사이언스 하자 또 바로 옆이에요! 왜 계속 옆에 나가나요? 저 뒤로 바꿔주면 안 되는 건가요? 메두사 고르발도 없고, 병역 밀립니다. MMI 선수, 이거는 글쎄요, 너무 공격적으로 왜 재배치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불꽃녀까지 사망하면서, LGD, 결국에는, 자, 고르발, MMI 선수까지 사망하면서, IG가, 오랫동안 버텼지만 LGD가 IG 트리플 스코어로 밀어냅니다. 자, 페이스 선수 상대로 페레나드 추한 선수는 옛날 자신의 캡틴 상대로 승리 따내면서 LGD 탈락 그리고 IG가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거 상당히 아쉬운 2호의 플레이, MMI 선수의 2호 플레이가 너무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오래 버텼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경기에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